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지방선거 충청권 단체장 후보로 대전시장 이장우, 세종시장 최민호, 충남지사는 김태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충남은 김태흠 후보의 본선 행으로 보령 서천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박성효 전 대전시장의 공천 탈락으로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 대전시장 경선은 결국 이장우 전 의원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한 결과 46.58%의 득표율을 얻은 이장우 후보가 정용기, 정상철 후보를 꺾고 지방선거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과 대전 성공을 향한 승리의 길입니다. 무능과 실정의 대전 시정, 저 이장우가 바로 세우겠습니다. 세종에서 성선재 후보를 2배 차이로 꺾은 최민호 후보는 시정 교체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본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이 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세종시를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겠다는 저의 그 와신 상담의 열정, 그 열정의 온도를 이춘희 시장님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충남지사는 50.79%로 과반이 넘는 최종 득표율을 거둔 김태흠 의원이 박찬우, 김동완 후보를 제쳤습니다. 국민의힘 충남 도지사 후보로 선출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충남의 아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충남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편 김태흠 후보의 본선행으로 공석이 된 보령 서천 지역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인 가운데 보령이 고향인 장동혁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의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